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드디어 한 주가 다시 돌아왔네요. 한 주가 다시 돌아왔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드디어 3구장 와이파이 ESP8200 모듈 요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모듈이거든요. 인식 안 되던 와이파이 모듈인데 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을 해서 한번 정상 동작이 되는지까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지난 2부에 너무 패망해가지고 걱정이네요. 뭐 이번엔 잘 되겠죠? 자, 그럼 딴 얘기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모듈 사용했던 ESP8200 납득까지 진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게요 시리얼 모듈인데 3.3V 출력이 약해서 그거가 문제가 좀 됐었죠. 문제가 좀 됐었는데 요 모듈 FTDI232라는 모듈이거든요. 얘는 요 칩에서 3.3V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요 시리얼 모듈에서 3.3V 공급해주는 건 문제가 되는데,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얘를 좀 사용해서 업데이트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 사용하실 때는 3.3V 출력이 나오는 요 FTDI232 칩셋 쓴, USB2 시리얼 모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얘를 쓰시게 되면, 아두이노 같은 걸로 외부에서 3.3V 공급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일단 이번에는 펌웨어 업데이트 사이트를 좀 제가 알아놨거든요. 그래서 ESP8266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미지를 누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핫카피 월드는 없는 게 없어요. 뭐만 누르면 하드카피 월드네. 이거 언제 쓴 거지? 하드카피 월드. 날짜가 안 나오네. 언제 포스팅이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뭐 일단 노래는 끄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배경음악을 틀었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설정이 좀 세팅이 문제가 있어서 건드렸더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올 겁니다. 배경음악을 좀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무료 라이센스만. 최대한 줄여놓고. 자, 그러면 여기 연결도를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포스팅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카피 월드에서 이것저것 블라블라블라. 이 칩셋을 사용하셨네? 이걸로 됐나? 이것도 FTDI 모듈인가 보네. 그렇죠, 그렇죠. 3.3V, 지금 여기 보시면은 3.3V 세팅하는 점프가 있거든요. 요거를 5V에서 3.3V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여기가 3.3V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프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이 연결대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제가 이 연결대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다 있으니까.
아, 이게 브레드보드가 있어야 되네. 지금 전원이랑 그라운드를 두 개씩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기에는 선이 그 점퍼가 부족해요. 선 점퍼가. 그래서 일단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요 ESP8266-1이고 그림에 나오는 건 01 버전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상관은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GPIO 0번 포트 있죠. 이거를 그라운드에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1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그라운드로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선 보이죠? 그게 지금 검은색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먼저 있는데 제일 먼저 RXTX 꽂아주고 이쪽으로 이쪽은 꽂을 수가 없네. 선 순서를 파란색 요거를 RXTX 그러면 RSTX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은 그라운드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VCC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손을 움직이면서 말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GPIO 0번 여기죠. GPIO 0번에다가 흰색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간에 안 되면 완전 패망인데 진짜 될지 안 될지는 해보면 알겠죠. 일단 0번 흰선을 0번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긴 연결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연결을 해야죠. 지금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은 RXTX 위에 두 개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VCC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준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빨간색은 VCC니까 브레드보드에 빨간색 VCC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RXTX는 초록색 파란색 요거는 아무 쪽에나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요렇게 딱 두 개 연결해야겠다. 그 다음에 흰색 선 GPIO 0번이죠. 흰색 선 GPIO 0번은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연결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유아트 쪽인데 일단 맨 밑에 파란색이 그라운드니까 파란색을 그라운드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VCC는 지금 위에 보라색 VCC는 보라색이니까 VCC 보라색 이렇게 주의하실 게 이 점퍼 반드시 3.3V 쪽으로 점퍼가 돼 있어야 돼요. 5V에 연결하시면은 이거 모듈이 3.3V 동작이라서 단번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X 그 다음에 TX가 지금 회색이죠. TX가 회색인데 TX를 저 ESP8266에 RX에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ESP8266 RX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RX가 지금 초록색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RX 나머지 하나는 TX겠죠. 연결을 일단 했습니다. 연결은 일단 다 됐어요. 브레드보드 이용해서 지금 점퍼 다 날렸거든요. 지금 연결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랭크를 찾아봤는데 뭐 여기 있는 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결을 일단 했으니까 일단 USB, 아 이거 전원 꽂을 때마다 두려워요. USB가 마탱이가 가니까 한번 연결을 천천히 해봐야죠. 카메라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안 나갔어. 일단 연결은 됐고요. 일단 연결은 됐고요. 자, 연결은 됐고, 일단은 이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는 사이트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ESP8266 펌웨어, 9600 속도가 지원되는 펌웨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그 펌웨어를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운을 받을 건데,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이랑 펌웨어가 여기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사이트에서는 정신없네 노래가. 딴 걸로 가야지. 조용한 저작권 없는 잔잔한 제임스 본 퍼펙트라는 게 또 나오네. 제임스 본 본 시리즈 좋아했는데 광고가 나오네요. 뭐야 이걸 라이센스 있는 건데. 아무거나 틀어니까 일단은 펌웨어는 이곳에서 다운을 받을게요. 일단 자세한 링크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플래시 프로그램은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딴 걸 쓰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링크로 들어가면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쓸 거는 9600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 115200은 안 좋더라고요. 그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시리얼은 그 PC랑 통신하는 쪽이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바로 다운됐네. 일단은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이거 바탕화면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 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게 여기서 다운받으면 된대요. 요것도 링크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여기 펌웨어도 있네. 펌웨어도 그럼 여기서 다운받아야겠다. 기존 거 삭제해버리고 디폴트 펌웨어 is 8 command. 아까 그게 이건가 보다. 이게 그건가?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펌웨어 다운로드인데 지워버렸는데. 아까 그 사이트에서 펌웨어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받고 여기서는 플래시 프로그램만. 잠깐만 펌웨어도 여기서 플래시 프로그램만 여기서 다운을 받아볼게요. 디폴트 펌웨어 커맨드 다운 어디서 받아? 이건가 보다. 이거네요 이거 GUI 프로그램. 플래시 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
7.6메가 정도 되네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마우스 커서가 보이게도 되나? 일단, 다운로드 아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꼭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지금 벌써 3부째 하고 있네요. 와이파이 모듈. 아,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거. 까다롭네요, 뭐. 근데, 사실 싼 모듈을 쓰려고 해서 그런 거고, 좋은 모듈들은 사용하기 간편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싼 거, 여기가, 뭐야? 지금 압축 풀려고 그랬더니 암호가 걸려있네요? 디스타임 메이커. 뭐야 이게? 암호가 걸렸으면 어떻게 했어 이걸? 아, 지금 멘탈 붕괴되고 있고요. 뭐야 이게? 암호 걸렸으면 이거 어떻게 쓰란 얘기요? 아, 여기 있구나. 패스워드가. 아, 여기 써 있네요. 패스워드. 일렉트로 드래곤. 일렉트로 드래곤. 아, 놀래라 진짜. 일렉트로 드래곤 패스워드. 아, 잘 되네요. 압축 패스워드가 있는데 일렉트로 드래곤이네요. 패스워드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패스워드. 일단 폴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금 압축품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아까 다운받은 펌웨어를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요. 이거거든요. 9600이라고 되어 있는 빈 파일.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없네요.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하면 되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짜고짜. 저도 뭐잘 모르겠는데 빈 템프 파일이 있네. 뭐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최신 파일인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쓸건 아니니까. 툴 컨피거도 있고. 그다음에 실행. 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안쓸 거니까. 아닌가? 이거 안쓸 거니까. 이거 말고. 바탕화면에. 저희 이거 쓸 거죠. 9600짜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세팅은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한번, 아, 컴포트가 있구나. 컴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장치에 연결된 장치 누르시면, 지금, 뭐야 이게. 컴포트가 안 나와, 그럼. 지난번이랑 똑같네, 이거? 아,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불안불안하고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컴포트가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뭐야 이게? 왜안돼 이거? 아, 이거 망했네 이거. 아, 지금 멘탈 붕괴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컴퓨터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컴퓨터가 안 잡히면 안 되지. 컴퓨터가 왜 안 잡혔지? 아, 지금 노래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 다시 멘붕 왔어요, 지금. 아, 컴퓨터 잡혔네. 지금 아두이노, 아, 이건 다른 거네. 지금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봤는데 컴퓨터가 잡혀 있어요. 왜 저기서 안 나왔을까? 컴퓨터 지금 5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포트 안 나오죠? 근데 연결을 하면 컴퓨터 5번! 아, 윈도우 10 서버. 아, 이거 막 냉기나, 지금. 서버야, 서버. 컴퓨터가 왜 여기 옆에 표시가 안 되지? 뭐, 일단은 컴퓨터 5번으로 잡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컴퓨터를 5번으로 바꾸고, 어? 뒤에 뭐가 뜨네? 이런 식으로. 컴퓨터 5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 긴장됩니다. 아, 긴장돼. 노래 뭔가 틀어야겠네, 이거. 긴장되는 음악으로 찾아가야겠다. 긴장되는 부분. 이거 써도 되나 모르겠다. 갑니다. 아, 스타트! 어? 어, 됩니다! 돼! 좋아!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불 지금 깜빡깜빡 하거든요, 지금.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지금 퍼센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지난번에 죽었던 지금, 어? 와이파이 모듈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불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하게 여기 LED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54%, 55%, 56%, 57%, 8%, 9%, 60% 돌파.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는 좀 느리네요. 지금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지금 80% 돌파. 좋아요. 80, 90% 돌파. 아, 된다. 클로즈! 좋아, 피니쉬 나왔어요, 지금. 여기 중국어 같은데, 피니쉬 나왔어. 이제 부분 끄고. 이거 저작권 걸리려나? 좋아. 지금 됐습니다, 일단. 클로즈 됐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걸 끄고, 끄고, 이것도 이제 내리고, 일단, 된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왔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지금 바로 테스트할 수 있구나. 지금 일단 시리얼 통신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포트 하나만 바꾸면 되죠. 지금 GPIO 0번 포트 다운로드라서 지금 그라운드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5V, 아, 3.3V죠. 3.3V 라인으로 자리만 바꿔 낄게요. 요것만 자리만 바꿔 끄거든요. 꼈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 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좀, 나쁘진 않아요. 되게 좋은 그런 오픈소스 툴인데, 오픈소스 나왔으니까 뭐 한마디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오픈소스 진영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뭔가 기술을 공개를 안 해요.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제가 뭐 글로 읽은 거라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은 뭐 이제 자신이 뭔가 좋은 대학이나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자기가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밑에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게좀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생태계나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까지 교육이 무료고, 뭐 그런 이제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와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 그런 인식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뭐랄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좀 공개를 잘안 하는 편이고, 그걸 공개하면 사실 뭐, 좀 문제가 되는 수도 있죠. 본인의 어떤 기술이 이제 공개되는 순간부터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일 수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뭐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걸 빨리 공개해서 좀더 그걸 응용해서 이제 밑에 후배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걸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개를 안 하니까 위에 저희 이제 40, 50대들이죠. 아, 50, 50, 40대, 40대까지는 좀 이런 것 같고 50, 60대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저희 뭐, 밑에 사람들이 다시 파는 것 같아요. 남이 저쪽에 땅을 파놨는 걸, 그거를, 노하우를 밑에 안 알려주니까 다시 또 삽질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유럽 애들은 삽질 시작한 거를 노하우를 알려줘서 더 빨리 파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지금 애매해요. 저희 우리나라 포지션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포지션이 지금, 뭐, 일본이야. 뭐, 지금 엄청난 침체기에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일본과 뭐 다르지 않게 지금 침체기에 빠지기 직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돌파하는 건 서로 공유하는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좋고요. 아, 지금 굉장히 삽질했는데 어쨌든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 됐는데 제가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자주 쓰는 게 푸티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좀 추천드리는 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뭐랄까 좀 유용하더라고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은 바로 실행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타 버전인가? 베타 버전이구나. 뭐 오픈소스라서 베타 버전이나 뭐좀 버그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편합니다. 저는 이거 써요.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2열로 맞춰주고 9600으로 지금 저희 보레이트는 업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컴포트는 5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저장해야겠다. 컴5라고 컴5에 보레이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이브 이거를 두번 클릭하면 지금 일단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아 되려나? 이티 안 먹어. 아, 이거 전원을 안 뺐다 계속. 전원을 뺐다가 다시 연결.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거? 왜안 돼? 와. 망했어요. 제 인터넷이 끊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거 그 연결했는데 쇼트 난 것처럼 동작을 안 해가지고 지금 선글라스까지 벗었습니다. 아, 멘탈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거 모듈이 지금 망가진 걸 수도 있거든요. 아, 불안불안하네, 또. 아, 이번에 또 실패한, 뭐야, 이거. 아, 이거 압축 풀도. 아, 지금 멘탈 붕괴됩니다, 지금. 아, 뭐,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없어. 지금 일단은, 아까 된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일단 9600 있고, 컴포트 5번. 스타트. 일단 되네. 망가진 건 아닌가 보네요. 오, 씨.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보기엔 연결이 틀린 게 없는데,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하면서 연결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이미지. 대부분은 근데 01 버전을 많이 쓰니까, ESP 12를 찾아야겠다. 이거 맞는데? 봐보자. 생각보다 연결되는 데가 많구나. 지금 그러면은 요대로 한번 연결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업데이트가 다 되면 제가 요대로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죠. 일단 업데이트 다 됐고, 끄고 다시 해볼게요. 보고 연결해줘, 보고. 이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 참. 되는 일이 없네요, 되는 일이 없어.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연결된 거를 먼저 USB를 빼고, 그 다음에, 지금 GPIO 0번은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나 봐요. RXTX는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돼 있는데 지금 GPIO 15번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야 되네요. 그라운드 15번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CHPD 핀도 연결을 따로 해줘야 되네. 또 이것도 CHPD 핀 얘를 3.3V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3.3V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연결이 다돼 있는 거죠. 3.3V. 그다음에 TX-RX 그라운드. 네. 일단 연결돼 있고 USB to UART 3.3V 돼 있고 아, 칩이 한 번씩 계속 뜨거워졌는데 망가지진 않았으려나? 또 뜨거워지나? 아씨,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보자, 빨리. 망가진 걸 수도 있을까. 아, 또 마탱이가 갔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지금 완전 유선으로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안 돼요. 왜안 되지? 통신이 안 되는데, 일단은 업로드가 되는 걸로는 봐서는 RXTX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전원 연결하고 뭐, 이런 게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거 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지금 안될 만한 문제가 없는데, 안 돼요. 안될 만한 문제가 없는데, 왜안 되지? 이번에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끝낼 수가 없게 만드네. 펌웨어 업데이트는 언제 된 거지?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IC가. IC가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안 될까요? 피아의 15번.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고. 00번. 또 연결해야 되나? 지금 멘탈 붕괴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결 커넥션은 맞는 것 같은데, 커넥션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통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장치가 컴포트가 연결 어디 컴포트로 나왔는지 연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IC가 쇼트 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결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연결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5번 연결은 되는데 RSTX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RSTX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 또 업데이트까지는 다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게 아두이노로 한번 했었으니까 아두이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 시리얼로 하려고 한 건데 안 되면 아두이노로 해봐야지. 시리얼 통신으로 해야 더 쉬운데. 일단 아두이노 있고 내 멘탈.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다 연결 안 하고, 그라운드 노란색, 그다음에 VCC 주황색 3.3V. 의기소침해졌어요. 10번, 11번. 그다음에 CHP도 안 보여. 왜안 되지? 이렇게만 네 개만 지금 연결했거든요. IC가 못하니까 가면 뭐가 맞는 거지? 알 수가 없겠네요. 아두이노는 포트 21번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제에서 아까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될때 기분 되게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우울해졌네. 소프트 시리얼 어딨지? 있네. 소프트 시리얼 예제 풀을 키고 그다음에 요거죠, 요거. 소프트 시리얼 예제 풀. 그다음에 통신도 막 끊기고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되는 게 9600에 그래도 9600 굿모닝이 문제가 아니네. 헬로 월드가 아니라 웨이트 커맨드를 날려볼게요. 그다음에 돼야 될 텐데 업로드
왜안 될까요? 아, 참, 또 이번에 안 되면 3부도 패망이야? 안 돼. 오! 됐다! 노래 신나는 노래를 들어줘야겠네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지금 근데 기분이 약간 안 좋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몇번 실패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지금 아직도 불안불안해요. 지금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 진짜. 지금 일단 노래 틀어놓고. 아, 이번 된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엔딩 라인 없음이 아니라 보스 뉴 라인이랑 캐리지 리턴을 다 추가해 주셔야 될것 같죠? 그렇지. 할렐루야. 다시 선글라스도 쓰고 제정신 돌아와야겠죠. 아, 드디어 됐습니다 이번. 아, 내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이걸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지난 시간에 AT 커맨드 좀 괜찮은 사이트가 있었죠. 북마크를 해놨는데,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 진짜 드디어 된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아, 어디였지? 이 사이트죠, 이 사이트. 아, 커맨드 ATGMR 넣어보겠습니다. 버전 나오는 거죠. ATGMR 복사를 해서 ATGMR. 아, 뒷다 잘 나오네. 드디어. 드디어 됐어요, 드디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3부 펌웨어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실제로 쓰는 거는 제가 4부에서 할게요. 오늘 완전 체력 소진이네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 되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뭐 아두이노로는 되는 거 확인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럼 지금까지 왜안 됐냐? 저 시리얼 포트로는 왜안 됐냐? 이제 원인 알아낸 것 같아요. 아두이노는 치 아프고, 3.3V가 아니라 그러면은 5V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신 신호 라인이 5V란 얘기인가? 뭐 그걸 상관없을 텐데. 죄송해요, 혼잣말 계속하고 있어. 제가 약간 습관이 뭐 하다가 혼잣말하는 습관이 좀 있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제 체제로 연결해야 되는 건 지금 이렇게만 연결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연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VCC, 그라운드 연결해놓고, VCC가 3.3V.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이번 강좌 종료할게요.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라운드 5기 발동. 그다음에 요거는 RSTX. 그다음에 얘는, 이게 실크가 잘안 보여가지고. 아이씨. 뭐였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 참. 뭐였더라? 아, 펌웨어 업데이트. 뭐야? 아, 이것도 왜 마탱이 갔어, 이거? 한국. 아, 이거 뭐. USB에 허브 하나 사야겠네요. 이거 뭐만 연결하면 마탱이가 가네. 일단은 지금 연결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죠, 이거. VCC가 저거였고, 맨 아래는 그라운드. 아, 그래도 펌웨어 업데이트니까 기분은 좋네요.
다음에 VCC가 이거 3.3V VCC 연결하고, 그 다음에 회색이 일단 연결을 해보죠. 아리스티스 좋아. 연결했습니다. 제가 다 연결했고, 얘는 안 되나 보자. 네가 이기냐? 컴퓨터 5번. 어? 컴퓨터 5번이 연결이 안 되네? 칩이 또 뜨거워지네. 아이씨가 또 뜨거워지네. 날씨가 뜨거워지는 게 전류를 많이 먹어서 와이파이 모듈에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안 먹네, 안 먹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일단은 뭐 아두이노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종료할게요. 일단 아두이노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뭐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USB to 시리얼로 지금 AT 커맨드 날려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3.3V로 포트 쪽에 뭐 이렇게 날려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뭐 지금 푸티 시리얼 통신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캐리지 리턴, 아 캐리지 리턴 날리는 옵션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여기다가 컴포트 세이브를 하고 다시 불러와서 또 안 되네. 아씨, 오기 생겨가지고 계속 시간 때웠는데. 탄 냄새가 나네. 카메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AT 커맨드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시리얼로 왜 안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AT 커맨드가 안 먹고 일단 아두이노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다가 소중한 USB 2 UART 모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라는 엄청난 상상도 해봅니다. 아, 일단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제가 마지막에 했던 아두이노로 연결했던 그거 있죠. 그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3.3V 라인으로는 지금 요거 지금 저항이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회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좀 통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두이노 전용으로 좀 만들어진 확장본인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요 지금 핀 상태로 아두이노랑 해가지고 연결하면 잘 통신은 되거든요.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더 마지막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이 오래 지체되긴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아두이노 연결하고, 그다음에 3.3V VCC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웠어.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다음에 10번, 11번 소프트 시리얼, 10번, 11번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실행해서, 예제로 소프트웨어 시리얼 열어주고, 9600으로 바꿔주고, 펌웨어 업데이트 9600 했으니까 9600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 연습 에이프 커맨드 날려주고, 아까 업로드 했으니까 이거 다시 할 필요 없구나. 시리얼 모니터 켜주고, AT 커맨드 날라오는 거 보시고, 중요한 거 요거에 캐리질이 뉴 라인이랑 캐리질이 리턴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 AT 플러스 GMR. 그렇지. AT. 또 뭐가 있을까, 명령어. AT 리셋, GMR, AT. 사실 중요한 명령어가 몇개 있거든요. 요것도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와이파이 모드 스테이션 바꾸는 건데, 테스트는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클라이언트 모드를 쓸 거니까 스테이션 모드 1번으로 바꿔주면 되네요. 1번으로 바꿔주고. OK가 항상 리턴 값으로 날라와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115,200 썼을 때막 물음표 뜨고 막 이랬는데 9600 하니까 통신 속도 잘 되죠. 에러가 이제 안 나니까 문제 없는 건데, 뭐 다행이네요. 그래도 망가지진 않아서. USB 2 시리얼 저거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FT232.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해야겠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제가 기분이 다운돼 있네요. 지금 뭐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됐어요.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 됐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테스트 해보려다 보니까 잘안 돼가지고 결국 아두이노랑 연결을 했거든요. 아두이노랑 연결하실 때는 전원 3.3V, 그다음에 그라운드 그리고 RXTX 이렇게만 딱 연결해 주시면 되네요. 이 모듈 보드가 확장 보드가 나머지는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USB2 시리얼로 원래 바로도 통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신이 지금 안 돼서 원인은 지금 뭐 찾아봐야겠지만 모르겠는데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에 사실 마지막은 디버깅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일종의 뭐 변명일 수도 있는데 뭐 디버깅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고 일단 오늘 뭐 와이파이 모듈 한번 뭐 진행을 해봤는데 뭐 어쨌든 잘 끝났죠. 뭐 일단 통신은 되니까 잘 끝났고 다음 시간에 4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요 와이파이 요거 모듈 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공개된 날씨 파일을 받아오거나, 그거 말고 이제 좀더 간단한 게 있으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거를 한번 4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펌웨어 업데이트 목적이었는데 목적은 이렇고, 일단 통신은 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클립 스튜디오님 지금 다 끝났는데 잠깐 들어오셨나 본데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 끝났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유튜브
에다가 영상이랑 뭐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와이파이 4부가 될지 뭐딴거 제가 뭐딴 센서 한번 알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